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2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특히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방이 열렸습니다.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전날 우리 증시 역시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역시도 조금 더 붉은 그래프를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만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말씀드리면요.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 손실을 2조 8,8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금 다수의 증권사에서는 컨센 대비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의견, 이게 그렇게까지 어닝 쇼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만큼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상방도 조금씩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빨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2641.51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역시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0.48%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944.5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 이렇게 빨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장 시작 전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주 종목 정도 한번 살펴봐야죠. 저희 바로 자산운용 우리 상문희 한번 또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문희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정식 상문희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첫 번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몇 년의 세월을 보냈죠. 적자가 계속적으로 쌓였고요. 채권 시장의 가장 큰 고래로 불릴 만큼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야지 기업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뭐 수십조 원대의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거의 공기업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망하지는 않겠지만 적자가 계속적으로 쌓인다라면 문제가 심각했겠죠. 그 적자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근데 이 적자가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가시화되는 국면이다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는 납니다. 2분기 매출액이 한 2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영업 적자가 2조 원, 좀 영업 적자를 좀 작게 보는 데는 1.9조 원대, 영업 적자를 좀 더 많이 보는 데는 2조 원대 중반을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2조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조 원 내외의 그런 영업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적자는 계속적으로 낮지만, 이 적자의 폭이 줄어들다라는 점 그리고 3분기부터는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본다라면 전기료가 우선 올라갔습니다. 전기료가 올라갔고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 LNG 가격 그리고 유연탄 가격이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원가는 좀 안정세를 보여주거나 혹은 좀 줄어들었는데 판매 가격은 올라갔다. 이제는 그래서 마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이제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에 대한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무난한 흑자가 예상이 되고요. 2024년에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좀 무난한 흑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PBR 뭐 당연히 뭐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0.4배가 채 되지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까지 본다라면은 3분기는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도 흑자가 나는데 굉장히 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좀 방어적인 주식 한국전력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코스맥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콜마 말씀드렸는데 사실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 수는 늘어나니까 제조하는 업체 수는 판매하는 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제조하는 업체는 쉽사리 늘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대형 화장품 회사의 이런 시그니처 제품이라 그러죠. 이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간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제품, 좀 더 이 세밀하게 자기한테 맞는 제품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이런 수요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인도네시아, 뭐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 브랜드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매하는 업체들은 많아지는데 제조하는 업체 수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제조를 한다 그러면 우선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공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죠. 연구 개발비보다 공장 만드는데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은 그만큼 좀 매력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 우선 실적을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8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20% 정도 올라간 상황이 됩니다. 한국콜마의 차이점은 코스맥스도 중국 부진은 여전한데 중국 부진이 좀 더 많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코스맥스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부진하지만 다른 장점을 찾아본다라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실적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한국 법인 매출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도 매출이 크게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ODM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화장품 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소형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의 성장세는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이 속도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에는 이 ODM 브랜드의 뭐 대표적인 업체의 하나인 이 코스맥스 계속적으로 실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체결 지수 역시도 체결가 역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우선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종목군들 특히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오픈되는 만큼 우리 상 종목들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7만 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69,8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9%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7%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41%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0.41%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무난하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종목군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이 0.55% 그리고 삼성 SDI가 0.28%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 1.84%, 현대차가 0.25%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4.98%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31%, LNF는 0.72%, 포스코 DX 1.56%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개장 상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그래도 예상 체결 지수가 빨간불 그려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2차전지 쏠림 현상이 나타났지만요. 그래도 다양한 섹터군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직전에 말씀드렸던 엔터주 역시도 훨훨 활기차게 날아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환율 역시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시장 지표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0.89%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세
추세에 보여주고 있고 국내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는 환율은 조금 떨어지면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사 역시나 상승 출발 외치고 있습니다. 빨간불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0.07%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2638.3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좋습니다. 0.7%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946.5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수 내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 0.14%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우선주가 예상치 결과에서는 1% 넘게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졌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 홀딩스가 2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1조 원대를 회복하면서 철강 부분이 끌어주고 2차 전지가 밀어준다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철강 부분의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포스코 홀딩스 앞으로 주가 상방을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2.43% 그리고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고는 보여주지만 그래도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하이닉스 1.15% 강하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률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네요. 포스코 퓨처엠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엔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터주 역시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그날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반기 내내 실적주로서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JYP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JYP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다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이브는 1%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1%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우리 정유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도 SK 지금 이노베이션 나왔었죠. 그 직전에는 S5E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유주가 강했습니다. 정유가 지금 점차 전반적으로 조금씩 차오르면서 정유주가 강했었는데 지금 S5E가 SK 이노베이션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흐름이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6% 넘게 급등세를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 6.1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만이 소폭 빠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SOIL은 1%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좀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8.44%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4% 넘는 급등 흐름세 보여주면서 오늘도 형제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날에 AI와 그리고 HBM 관련해서 하반기 DRAM 시장이 조금 더 수요를 보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오늘의 반도체는 조금 약합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파란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빨간색 보여주고 있고요. IS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세를 한번 연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8%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텍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종목별로 지금 현황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지금 장 시작하고 9시 0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그 코스피에서 무려 2천억 원가량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42억 정도 아주 미미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코스피 쪽에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뭘 많이 파나 봤더니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도 프로그램으로 844억 이렇게 팔고 있고 개인들은 어제도 엄청나게 많이 샀죠?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지금 프로그램 매도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틀간 300만 주가 이렇게 넘게 팔리는 이런 현상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프로그램 매수로 상위를 보면 말이죠.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은 240억 이렇게 사면서 9.9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지금 보면 말이죠.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 BM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이렇게 전략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 질문과 선택 중에 하나죠. 이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이죠. 이제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 철강주인데 2차전지 소재주로 같이 묶여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거래소에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어제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외국인 매도를 거의 다 잡아먹었고 개인의 매수도 다 사실은 개인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포스코 홀딩스에서 맞서 싸우는 전장이 포스코 홀딩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 코스닥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었죠. 어느새 이 LNF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습니다. LNF까지 가세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다가 LNF까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사실은 이 두 종목은 순수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전지 순수 소재 업체라는 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2차전지 소재가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코스닥에서는 사실 비슷한 개인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2차전지 소재인데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어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물어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죠. 업종은 좋습니다. 2차전지 소재라는 점. 반도체 소재도 그렇고요. 2차전지 소재도 분명히 업종이 좋아요. 이 다른 데서 진입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고 이익률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까지 이 종목들 수급적으로 지금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2차전지를 하느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점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라는 점 코스닥의 수급이 좀 더 낮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다르게 있지만 분명한 점은 밸류에이션은 확실하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전지 쪽 먼저 이렇게 살펴봤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툭 튀어나오는 그룹이 있죠. LS 어제 상한가 갖고 오늘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 3대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LS 아침부터 지금 VI가 걸렸죠. 지금 24% 이렇게 올라갔고 관련해가지고 자회사 LS 일렉트릭이죠. 전력 인프라 관련돼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뭐 그 수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겹쳐 나오면서 지금 VI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LS 그룹주 말이죠. 이거 포스코 홀딩스 그룹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느낌으로 좀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 느낌이 오죠. 좀 비슷한 느낌이 사실 많이 옵니다. 분명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LS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회사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모습들도 있고 뭐 전력기기, 인프라 이런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점 등이 있고 수급적으로도 좋죠. 외국인이 전일 같은 경우 많이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역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거래량은 어제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지만 오늘 상한가까지 가기에는 지금 윗골이 좀 달면서 여기서 상당히 많이 맞서고 있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22%에서 좀 더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상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뚫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LS 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의 성장 속도, 사업 진행 방향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입니다만은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오른 부분들 단기에 너무 빨리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담스럽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S오일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아주 센티멘탈, 펀더멘탈 쪽으로 다시 다루면서 S오일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국제유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SK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저희도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오늘 주가는 6%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S오일 마이너스 1.9% 이렇게 조금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51 같은 경우는 이 S51과 SK이노베이션 공통점은 정유주라는 부분이 공통점이 있죠. S51, SK이노베이션 모두 국제 유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 4월 이후에 지금 가장 좋은 국제 유가 WTI가 있는데 거의 80불 가까워졌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제 마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정제 마진이 지난번에 제가 SOE를 말씀드릴 때는 5달러대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BEP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흑자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몇 주 안 지났죠. 그런데 며칠 전 21일 정도 지난주 후반 정도 기준을 보면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하반기에 10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SOE과 SK이노베이션 국제효과 좋은 수준이고 그러면은 이 재고평가 이익이 잡히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이 좋다는 점, 마진률이 좋아집니다. 이런 점들은 긍정적인데 차이점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유 쪽은 2분기 적자 상당히 심한데 3분기부터 흑자 잘 나오고 흑자 폭도 커진다라는 게 긍정적인데 SK이노베이션은 SOE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배터리 가지고 있죠. 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흑자로 돌아섰는데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온은 아직 적자 상태였는데 이 SK온도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다 같이 올라갈 때 SK이노베이션 아직 반영받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SK이노베이션은 같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가 SK이노베이션, SOE, 정유화학 다 하반기에 좋아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말씀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보니까 말이죠.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7만 원 선에서 거의 뭐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쪽 보면은 계속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소부장 쪽은 뭐 선별적으로 좀 좋은 것 같고 삼성전자는 서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가 하반기에 좋은 건 맞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빅테크 기업과 움직임들이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이 유동성,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죠.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도 민감하고 그런데 오늘 뭐 FOMC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뭐 파월의 연준 의장 발언이 매우 매파적이지만 않는다라면 뭐 빅테크 기업들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 반도체 움직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습니다. 뭐 세 개 분기 연속 이 적자라는 점 이것만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는데 반도체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SK하이닉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하반기에도 지금 삼성전자 7만 원이 61선에도 걸려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7만 원이라는 게 상당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 반도체 쪽은 긍정적인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앞선 종목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차전지는 셀업체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들 현대차 기아 이 종목들이 조금 쉬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밑에 있는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이 좀 쉴 때는 조정만 받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만 봤을 때도 앞선 이 두 종목은 이제는 2분기 실적까지 모두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 레벨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건설 기계 쪽 상당히 최근에 좋은 것 같다 했는데 어제 뭐 건설 기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이렇게 반락이 나오고 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현대 건설 기계 -6%, 현대 인프라코 -8%, 밥캡 -3%, 진성 TC -5%. 차익 매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여기서 픽하우스 하는 거로 봐야 될까요?
차익 매물로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기계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죠. 워낙 불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실적도 좋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를 봐야 되는데 건설 기계는 해외 쪽에 중요도가 좀 더 높죠. 그래서 해외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두산 박캠만 보더라도 연초에 35,000원, 30,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60,000원 넘어갔죠. 지금 한 두 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요. 일정 부분 기간 조정,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승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은 건설 경기, 인프라도 그렇고요, 건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판단,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건설 기계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을 돌려서, 그러니까 주가에는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언제 반등하느냐. 중국이 좀 더 활성화가 될 때, 중국이 좀 더 경기 부양할 때에 반등하면서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장 개장 시황과 함께 종목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황부터 잠깐 짚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상으로는 사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 코스피가 좀 다시 엉켰습니다. 지금 개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시황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뭐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네, 수치적으로는 지금 코스닥 쪽이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FOMC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이런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까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은 키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제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들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정권에서도 네,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철강 그리고 건설에 대한 건설주들에 대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 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2차전지 쪽에 너무나 많은 또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업종들이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 변화를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좀 높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신규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좀 고평가 상태 에서 네,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눈여겨볼 업종들은 바로 이제 석유 관련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네, 석유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네,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전 공식 건설화가 또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이익 전망치가 네,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 두 종목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장 시황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모두 오늘 시장에서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봐야죠. 코스피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 스탁5입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SK아이테크놀로지, KB금융, HMM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저 살펴봐야죠. 탑5 종목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두 번째 LNF, 동훈아나텍, 아이센스, 포스코, DX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도 있고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화면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이 붕괴가 일단 됐습니다. 1%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7만 원대 붕괴가 되고 현재가 69,300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23%, 그리고 KB금융, HMM, 그리고 SK아이테크놀로지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장에서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오늘 좀 눈여겨볼까요? 우선은 이 중에서 KB금융 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좀 프로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실적도 너무나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KB금융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이제 실적이 전년 대비 한 24%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자 회수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순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오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 전체적인 어떠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연말 배당까지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중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뭐 48,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5만 원 밑에서는 분할로 조금 담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1차적으로 우선 52,500원대까지 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개장 특징주 코스피 첫 번째 종목으로 KB금융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종목은 오늘 사실은 SK하이닉스였어요. 오늘 지금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7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하락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지금 저점 9만 원대 이하에서 10만 원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수급 자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이미 3분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기존 사실화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적절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이제 저가에서 좀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분할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KB금융과 SK하이닉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혹은 지금 상승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오늘장도 짚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코스피는 지금 코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코스닥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에코프로빔 12.12포인트 2%, 그리고 LNF도 2%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오늘장에서 6% 넘는 강세로 출발을 외치고 있고요. 아이센스와 동원 아나텍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에코프로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종목 역시도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에 있어서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 국내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2023년, 25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이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미 좀 주가상에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실적 대비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흐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몰리게 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또 MSCI 지수 편입까지도 거의 확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매수세가 단기간에는 좀 몰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전히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에서 신규 관점에서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마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따라가 마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가 마라,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날에 JYP 이야기를 하면서 JYP는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YG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함께 받아서 엔터주가 하반기 내내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도 나왔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YG도 따라가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지금 엔터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흐름 자체는 뭐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저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목표가를 한 7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 이상 돌파를 하고 현재 고점에서 다시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결과이죠. YG엔터 역시도 2분기 실적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디서 이렇게 실적이 좋게 기인을 했냐 결국에 앨범 판매량입니다.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지금 큰 호조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앨범 매출액 역시도 전년 대비 한 90%가량 두 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리오프닝 이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콘서트 매출액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266%나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YG엔터의 현재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이제 블랙핑크죠. 네, 블랙핑크의 인기가 여전히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가 인기가 많게 되면은 그에 따른 콘서트 수요 그리고 앨범 판매량 그리고 그에 따른 상품까지도 모두 호조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3분기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28일에 트레저에 또 정규 2집 발매 예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이제 블랙핑크인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이제 휴식기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현재 신인 라인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9월 달에 또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이 또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0만을 또 넘어가고 있고요. 또 드림
이라는 이제 뮤직비디오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미 조회수가 또 5천만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팬덤층들도 굉장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기대감들이 그동안 주가상에 좀 꾸준히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목표가보다는 기대 실적 대비 목표가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넘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9만 5천 원대 전고점 부근까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면서 7만 7,500 원대 이하에서는 네, 분할 매수 가능하시다라는 점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는 77,500원 이하. 지금 시기가 3.25% 하락을 출발하고 있으니까 74,400원대거든요.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선입니다. 다만 지금 기대감이 이미 많이 선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 실적 대비해서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이 부근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말하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저는 따라가고 싶어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우선은 너무나 이제 단기간에 또 오르다 보니까 네. 그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관점 관망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 그런 성장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아까 신규 관점에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원래 본래 사업은 이제 철강 금속 사업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부터 네, 리사이클링까지 이런 신사업에 뛰어들면서 그만큼 이익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기대가치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굳이 무리하게 네,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60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네, 충분히 분할 관점으로 담아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철강 산업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책이 좀 이루어지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해외 법인 인도 쪽에서는 네, 흑자 전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영업이익 적자 폭을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회복세로 들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광물 사업들도 앞으로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26년, 2030년까지 봤을 때 사실 2차 전지 소재부터 폐배터리 그리고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성장성이 거의 담보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높게 평가하고 네, 그만큼 기대가치는 우리가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광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에 대한 변동 리스크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마진율에 따른 어떤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후에 네, 실적 부분들을 계속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좀 지나치게 높은 목표가보다는 향후 기대 실적 대비 적정 주가는 7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메꾸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보다는 추후에 이제 60만 원 이하대에 내려오면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담아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4.7% 넘게 상승하면서 70만 원 선 사실 살짝 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는 60만 원 이하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0만 원 터치를 기대하고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따라가 말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가 말아 세 번째 종목 오픈해 주시죠. 세 번째 종목도 하이브, 엔터주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따라가고 싶어요. 세 종목 모두 따라가자는 저는 의견인데 우리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네, 하이브 역시도 지금 좀 따라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이 종목도 성장성이 이미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이제 과거에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35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 말듯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엔터주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시장 예상치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진 않는데요. 현재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앨범 판매량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븐틴 그리고 르세라핌의 이런 앨범 판매량이 지금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매출액은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공연 제작비라든지 또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을 키우기 위한 이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투자성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상품이라든지 앨범에 대한 판매 그리고 콘서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3분기부터 충분히 이제 우리가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 전체 매출액과 영업익도 각각 한 19%, 영업익 한 14% 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전체 실적은 전년보다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뉴진스의 또 앨범이 발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바로 BTS죠. BTS 전국의 이런 솔로 앨범까지도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하반기까지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이브는 현재 위버스라는 또 이제 아티스트 플랫폼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죠. 최근에 이제 SM 아티스트들이 입점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간 이용자 수가 매달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위버스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현재 해외 팬덤층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인당 멤버십 평균 구매액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두 가지 다 수익성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적정 주가는 한 35만 원은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 자체는 전이랑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35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도 괜찮습니다. 27만 3천 원 이하 되면은 충분히 좀 분할로 담아봐도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 우리가 충분히 연말까지 지켜보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하이브로 알아봤습니다. 하이브 역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 27만 3천 원 이하대로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35만 원대에서 터치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따라가 말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LS 기업이 어제도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터치한 코스피 종목이 두 종목인데 모두가 LS와 LS 네트웍스, LS 그룹주였거든요. 오늘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가격 상한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LS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사실 LS 그룹 지금 전반적으로 다 상승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LS의 전체적인 계열사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S 그룹주 중에 하나인 LS 일렉트리 역시도 최근 이제 실적 기대가 또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 이제 또 2차 전지와도 또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 시세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틀 연속도 이제 급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점에서 한 3, 40%까지 밀리지 않는 이상 신규 관점에서는 우선 관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LS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 속에서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한국전력과 코스맥스를 알아봤고요. 저희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YG엔터테인먼트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하이브까지 알아보면서 세 종목 다 모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수요일장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FOMC 회의가 예고된 만큼 변동성이 그래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대응책 함께 짜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시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